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고 선생님입니다. 저희 이렇게 둘이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개인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같이 찍는 영상은 오랜만인 것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아요. 저 매일 수업하고, 그리고 또 수업 준비도 하고, 또 이번에 그 문화 수업 중에서 K-POP 수업을 맡게 됐어요. 케이팝 댄스. 네네, 맞아요. 케이팝 동아리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케이팝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그 네. 춤추는 영상 조금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그건 동호회에서 추는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춤을 출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너무 재밌겠어요. 줬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한국어 수업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동아리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가방 안에 K-POP 수업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방이 잘 없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내일 당장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가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국어 선생님 가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네, 제 가방입니다. 선생님 가방. 네. 그러면, 선생님 가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 가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방 앞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어요. 선생님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네,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문 제작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머, 어머, 인스타그램 아이디래요, 선생님. 네. 여러분, 팔로우 네. 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는 가방이고요. 가방 안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춤을 출때 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그다음 네. 물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K-POP 수업을 할때 음악이 제대로? 빠지면 안 되겠죠.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 여기 다음에, 고리가 네, 있네요. 제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걸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성능은 어때요? 너무 작은데 잘 들려요? 좋아요. 그래요? 네네네. 네, 이게 브랜드인가요? 맞습니다. 브랜드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블루투스 스피커. 네,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를 놓고 촬영할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요즘엔 삼각대가 이렇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멀리서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를 펼치면 이렇게. 여기다 카메라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삼각대. 네,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유튜버인데요. 네, 이렇게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좋네요. 네, 그런데 이제 춤을 출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샀던 게 바로 이 짐벌입니다. 새로운 네. 장비의 등장이에요, 지금. 네, 짐벌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움직이는데요. 휴대폰을 고정해 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K-pop 댄스 수업을 위한 촬영 도구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은, 그다음에 네. 누가 봐도 한국어 선생님. 네, 제가 전주에서 연수를 하는데요. 그 연수 체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너무 그리고 좋은데?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안에도 이제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땀한땀 바느질을 해서 만든 겁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뷰티의 한국어 영상도 찍었잖아요. 이렇게 화장품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신기한 모양이다. 여기도 생일 선물을 받아서 이니셜이 있고요. 너무 자기애가 지금 너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여기도 맞습니다. 있죠? 여기도 인스타그램 아이디. 다 선물 받으면 이렇게 각인을 해주더라고요.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립스틱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네, 립스틱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아니, 답답할 때 이렇게 한번. 입 안에다가 네. 네. 구강청결제입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린 말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프레이로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뿌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신기해요. 이거 네. 뭔지 아세요? 짠, 섀도우예요. 칩니다. 브러쉬로 한번 쓸어서 눈 위에 쓱 바르면 색깔이 딱 네, 맞아요. 투톤으로 네, 나오는 거죠. 투톤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쓰리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레이어드 한다고 해요. 하나하나하나 하나 위에 올리는 걸 레이어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간편하게 화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쿠션. 쿠션이 그쵸, 한국에서 그쵸. 네. 처음 생긴 거잖아요. 쿠션이 맞아요. 쿠션. 네. 간편하게 어디서든 화장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쿠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바로 기름 종이. 제일 이게 중요하지 아, 네, 않을까요? 좀 부끄러운데요.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네, 간편하게 한장한장 떼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 퍼프에 네, 뭐가 있나? 퍼프로 그냥 이렇게. 아, 손으로 안 네, 손으로 안 하고. 하고 어머, 어머. 바로 네, 어머, 위생적이죠. 너무 좋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네. 좋은 제품이네요. 올리브영에서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제 화장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한국의 다이소에서 구매한 필통인데요. 보면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을 보여주세요. 네. 네, 바로 손소독제. 네, 요즘 간편하게 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손소독제. 그 다음에 수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포인터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쓰고 계시죠? 그럼요. 누르면 PPT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좋아, 이거 좋아요. 그다음은 볼펜입니다. 삼색 볼펜. 삼색, 그쵸? 선생님 다 삼색이야. 네, 처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세 가지 색만 있으면 필요 됩니다. 없어요, 필요 없어. 네, 그다음에 바로 수업 자료가 들어간 세종학당에서 네, 받은 바로 USB입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인데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다들 가지고 다니실 것 같은 충전기. 네. 충전기 들고 다녀요? 네. 귀찮다, 귀찮아. 저는 보조 배터리. 이제 걸어 다니면서 충전을 할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무거워서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 이제 카페나 또는 식당에서 요즘엔 버스도. 간편하게. 맞아요. 버스에서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게, 보조 배터리보다는 이게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지갑입니다. 작죠? 제일 중요한 지갑. 네. 옷을 사고 무료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네. 귀여운데요? 라코스테에서. 저 너무 지금 좋다. 5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엄청 깨끗해요. 네.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변색이 되지 않고 오래 쓰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애플페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쓰고, 선생님 쓰고 계세요? 아니요. 아. 저도 써보고 싶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아직 연동이 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 이렇게 네,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가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쁜 인형도 달려 네, 있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젊은 사람 취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인형을 달아놨고요. 저는 이런 네모난 가방을 좋아해요. 왜요? 책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종이 많이 쓰잖아요. 그쵸, 핸드아웃, 그쵸. 프린트. 종이를 넣기 때문에 항상 이런 네모난 가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방 안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짜라. 저는 아이패드가 없으면 살수 없어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저는 아이패드로 수업을 진행해요. 교재도 다 여기에 있고, 뭐 교환도 다 여기에 있고, 또 학교에서 처음에 그 학기 초에 나눠주는 안내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진 찍어서 다이 안에 넣어 놓아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네요. 없어지면 수업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든요. 요즘엔 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구병모 작가님. 그리고 텀블러. 학교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일회용 컵을 자주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환경을 생각하시는군요. 텀블러를 몇 년째 쓰고 있고 텀블러에 저는 항상 요번에 건강을 위해서 네. 배 도라지 청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넣어가지고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수업 시간에 조금 조금씩 마시고 네, 있어요. 텀블러. 한국에서 카페에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커피를 좀 할인해 주더라고요. 맞아,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할인해주고
가벼워. 이거 되게 가벼워요. 용량이 좀 작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수업 시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라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파우치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용 파우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학교에서 이제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일단 필통하고 오, 필통. 앞모습. 필통하고 이제 안에 있는 거는 그 종이 같은 거 집을 수 있는 집게. 오, 집게라고 네. 말해야 되죠? 집게를 가지고 집게. 다니고요. 종이가 항상 많아요, 학교는. 그렇죠. 근데 집게가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종이가 저는 흩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건데 작은 집게.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요즘엔 그런 교실도 없는데 가끔 이제 교실에서 아, 그쵸. 갑자기 이 매직이 안 나와요. 칠판에다가 써야 되는데 매직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을 대비해서 요즘에 두개 정도 매직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트잇도 있고요. 포스트잇이나 저도 이제 수업 자료 아. PPT를 넣어 다니고 있는 USB인데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받았습니다. 아, 네.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잘 쓰고 있어요. 아직도 한 4, 5년 된 건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개인 생활을 위한 파우치인데요. 요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가서 아. 한 이것도 4, 5년 된것 같아요. 5, 6년? 5, 6년 된것 선생님은 같은데. 물건을 오래 쓰는 그럼요. 편이네요. 저는 환경을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비를 지양하고 있고요. 아. 요거는 이 안에는 제 개인 용품인데 저도 핸드크림이 있어요.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핸드크림 가지고 다니고 눈도 건조해서 저는 인공 눈물. 아, 그쵸. 인공 눈물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저는 목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목 캔디 홀스. 호울스 막 너무 목동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너무 생활감이 있네요. 호울스하고 없어서는 안될 그쵸. 이거는 사탕입니다. 프로폴리스 샀다. 약국에서 추천받았어요. 선생님도 한번 나중에 드셔보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촌동생한테 추천을 받은 건데 뭐 같아요, 선생님? 핸드크림 같아요. 그렇죠. 생긴 거는 그냥 핸드크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향수예요. 그 고체 네, 향수. 맞아요. 고체 향수인데 크림처럼 생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살짝 짜면 이렇게 보이나? 우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이거 바르면 향기가 나요. 향수가 엄청 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 가끔 다니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머리에도 바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아, 네. 올리브영 세일할 때꼭 가서 사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용 파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마스크를 안 쓰긴 아, 하는데 혹시 네. 몰라서 여분의 마스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언제든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물티슈. 편의점에서 샀어요. 네, 물티슈. 최근에 이제 한국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탈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편해요. 근데 혹시 이제 병원이나 약국은 아직 써야 되니까 언제 갈지 몰라서 하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지갑이거든요. 이것도 요즘 사람들 감성에 맞춘 선생님, 제안인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하는 거죠? 요거는 다이소. 뭐든지 아, 있다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 요거는 네.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그 김연경 선수를 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실제로 보러 가잖아요. 엄청 다녔는데 그 팬들끼리 공동 구매 해가지고 요런 투명한 지갑이에요. 투명하다. 속이 보이는 지갑이거든요. 제가 포토카드 넣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지갑을 샀습니다. 아, 공동구매 공구라고도 네, 맞아요. 하죠. 공구한 거. 팬들끼리 공구한 거에 이제 양쪽에다가 교통카드나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쓰고 있어. 저도 뭐 집에 좋은 지갑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포토카드 때문에 지금 요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어 선생님의 가방 속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 물건 중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건 한 가지를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네. 꺼낼까요? 자, 하나, 둘, 셋. 셋, 짠! 짠. 크기 차이가 너무. 네.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없으면 전 죽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 물건. 아이패드. 저는 수업 자료가 담긴 USB를 꼽았습니다. 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저와 고선생님의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물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은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어 선생님의 가방 속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